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하는 젤리 두 개를 선물 받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궁극의 이슬 젤리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봤었어요. 물방울 젤리인가 막 직접 만들어 먹는 거 유행하기도 하고 모듬 젤리라고 하는데 인기가 있는 젤리들을 모아 둔 거겠죠? 궁극의 이슬 젤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게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냉장고에 미리 넣어놨어요. 콩가루하고 흑설탕 시럽이 들어있습니다. 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먹어볼게요. 숟가락이 쑥 들어가요. 맛은 좀 별로다. 달달해요. 근데 뭐랄까, 흑설탕 어떤 그런 향이 나면서 좀 시큼해요. 제가 시큼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일단 그냥 먹었을 때에는 별로다. 흑설탕 시럽은 좀 상당히 충분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뒤덮을 정도, 뒤덮고 남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맛있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흑설탕 시럽 자체가 좀 신맛이 좀 많이 강하네요. 이 몰입감을 깨는, 일단 제 입맛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콩가루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흑설탕 자체에 원래 신맛이 좀 있나요? 고소함도 좀 느껴지고, 이슬 젤리의 어떤 그 식감도 느껴지긴 하는데, 맛 자체는 굉장히 이 흑설탕 시럽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한다. 근데 먹을수록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적응이 돼서 그런가, 그 신맛에 좀 무뎌져서 갈수록은 좀더 괜찮아지는 느낌? 망고 맛 젤리, 그린 망고 맛 젤리, 오렌지 맛 젤리, 복숭아 맛 젤리, 4D 파인애플 맛 젤리, 패션오르츠 맛 젤리, 키위 향 젤리, 딸기 맛 젤리, 4D 딸기 맛 젤리. 이렇게 총 9가지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걸 깐다고 해서 열리진 않아요. 와, 뜯자마자 향이. 상큼한 향이 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지금 여덟 종류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세개 둔감해가지고 제가 구분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렇게 여덟 종류예요. 31, 32개. 이게 아홉 종류가 돼야 되는데 왜 여덟 종류죠? 이렇게 다 깠습니다. 여덟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딸기 맛 젤리가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쫀득하면서 끈적한 느낌. 상큼하고 달콤하고 맛이 있는데 약간은 그 딸기의 느낌이 살짝 부족한.
이거는 망고 젤리인 것 같고요. 설탕이 뿌려져 있습니다. 아까 딸기랑 다르게 좀 단단해요. 더 뭔가 씹는 그런 느낌이 있고, 마찬가지로 어떤 망고 어떤 그런 향이나 맛 자체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다. 포디 딸기 젤리인 것 같은데, 왜 포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식감 자체는 맨 처음에 딸기 그거랑 비슷해요. 찐득쫀득. 아무래도 이 텍스처가 있다 보니까 입에 넣었을 때좀더 재미가 있고 맛이 강해요. 더 상큼하고 딸기의 향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그 특유의 향이 더 강하게 납니다. 마찬가지로 포디 파인애플. 가끔 어머니가 노브랜드에서 사오시는 젤리가 있거든요. 파인애플 모양이 비슷한데 그 안에 과즙이 들어있어요. 그거랑 맛이 비슷해요. 솔직히 그거보다는 좀 맛이 덜한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향 자체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복숭아 젤리인데 제가 알기론 까먹는 복숭아 젤리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까도 아무것도 안에 없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진짜 무슨 껍질이 있는 것처럼 이 가장 겉에가 좀 단단한 느낌이에요. 뭐랄까, 좀 말린 느낌? 식감은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먹어볼게요. 패션후르츠 맛이에요. 처음에 먹었던 딸기보다는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이 망고보다는 아닌데, 좀그 쫀쫀한 느낌이 더 있어서,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패션후르츠 향이 되게 인공적이긴 한데, 다 그렇긴 하죠.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무슨 송곳니 같기도 하고, 마늘 같기도 하고, 이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까먹는 젤리인 것 같은데, 복숭아랑 비슷하거든요? 복숭아도 아까 겉에가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단단해요, 겉에가. 근데 복숭아는 안에 뭐가 없었는데, 얘는 안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까면 그게 나와요. 굳이 까먹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는 좀 새롭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맛도 있어요. 가장 작은데 딱두 개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맛있어서?
단단한 젤리입니다. 작고 단단한 젤리인데, 오렌지 향이 약간 방향제를 잘못 입에 넣었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이 전해지는 그런 젤리예요. 식감 자체는 좀 단단해, 진짜. 하리보 젤리만큼은 아닌데, 약간 하리보가 생각날 정도로 좀 단단한 느낌. 근데 향 제외하면은 굉장히 좀 깔끔하지 않나? 젤리가. 그런 어떤 느낌도 줍니다. 이렇게 다 먹어봤는데, 여덟 종류가 맞는 것 같은데요. 뭐가 없는 거죠? 키위가 없네요. 키위. 키위가 여기에 있나? 색깔이 지금 비슷해가지고 제가 구별을 못하는 건가? 지금 이게 패션후르츠랑 키위랑 섞여 있어요. 상대적으로 달고 그런 게 키위 같은데, 아무튼 아홉 종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색을 잘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얘네들 좀 신기해요. 요 그린 망고랑 복숭아. 진짜 약간 겉에를 말린 느낌이 나요. 겉에가 좀 단단해서. 심지어 얘는 까면은 안에 또 뭐가 있고. 씹었을 때, 신기해요, 진짜. 겉에가 되게 좀 단단한데, 그 안에는 말랑하고. 복숭아도. 포디는 그냥 이렇게 모양을 재현해 내가지고, 포디가 아닐까. 맛이 진해. 제일 자극적이에요. 앞에 좀 단단한 거를 먹고 먹으니까 좀떡 같은 느낌. 망고는 단단하죠? 설탕을 뿌려놓은 게꼭그 겉망고 있죠? 겉망고. 약간 그거 생각도 나요. 마지막은 딸기. 오늘은 이렇게 선물 받은 인기가 요즘에 많다고 하는 젤리를 먹어봤는데, 이 궁극의 이슬 젤리나 이 모듬 젤리나 솔직히 막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새롭긴 하다 이런 느낌. 그럼 안녕.